이거 안 떨어지니? 안 떨어져요. 오케이. 두 개 잡았어요. 오케이. 일단 에어컨을 틀어. 일단 틀고. 이건 잠깐, 이건 프라이드 중에서도 이거 뭐라 불러요? 정확히 이 프라이드를? 이 차가 그 프라이드. 어. 뉴 프라이드. 이게 뉴 프라이드야 이게? 올뉴 프라이드 중에서 이게 뉴 프라이드예요. 그럼 뉴 프라이드. 네. 뉴 프라이드. 이거 몇 년식이에요? 이게 08쯤 될 겁니다 아마. 08쯤 네. 되고 1600cc 알파 엔진이죠? 네. CVVT가 장착된 112마력? 네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수동 5단이고 ABS가 없고 타이어가 뭐였죠? 키너지라고 돼 있어요. 키너지인데 거의 다 닫았죠? 네. 좋아요 아, 지금. 맞습니다, 지금. 오케이 다 좋아요. 아 원래 타던 게 제가 아반떼 X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처음 알파 엔진. 예. 근데 이 차가 예. 그 차보다 힘도 더 좋고 배기량도 힘이 더 좋고 그리고 또 강성이 좋아요 차가. 아 바디 강성은 예. 빌도 안 되지 X자고는. 강성이 좋고 그렇죠. 짧으니까. 아 어, 네. 하체 세팅은 제로 전부 다 제로 토에. 네네. 어 뭐라 그랬지? 앞에만 캠버 조금 줬다 그랬죠? 네, 맞습니다. 좋아요. 토션빔이라 토션빔 얼라인먼트를 따로 토션빔으로 해서 아 보고 네, 앞에도 보고 좋아요. 어, 차 짱짱하네. 네. 그 다음에 뭐 서스 이런 거는 다 순정이고 네, 순정. 앞 브레이크 패드만 하드론 그냥 하드론? 네 그냥 하드론. 어 하드론 Z 아니고 아니 모르겠어요 그냥 가서 그냥 있는 거 줬어. 아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하드론. 네. 그냥 브레이크만 도트뽀 아무거나. 아 그렇지. 네. 그것도 그냥 공업사가 상황이 넣어주세요 하는 거. 예 좋아요. 이걸로 처음 타네요 여기 그냥. 아 여기 처음 와봐요? 처음은 아닌데. 아 그러니까 이 차로? 네 제대로는. 아 한 번만 타보고. 네. 잠깐만 이건 여기 기름 게이지 있고 수음 네, 게이지 저기 있는 거예요? 저기. 오케이. 그러면 이 알파 엔진은 클릭 때도 썼고 아까 그러니까 네. 액센트부터 써다가 클릭 쓰고 여기도 썼네. 근데 이 엔진이 참 내구성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주철 블럭이죠 네. 이게. 안 망가져갖고 이게. 이게 어쨌거나 DUCC고 이거는 후기형이라 CVVT도 들어가 있고. 맞습니다. 이 차가 공차 중량이 얼마라 그랬죠? 제가 검색해보기로는 네. 1077kg? 아 가볍네. 네, 좋네. 뭐 좀만 털어도 그냥 한 천 초반. 그렇지, 그렇지. 1070이면 털 필요가 있을까? 이 아이들링에서 회전 필링은 이게 사실 약간 둔탁한 느낌은 있잖아. 제가 네, 요즘 감마에 네. 비해서는. 근데 또 뭐, 그 약간의 느낌인 거기 때문에. 주행할 때는 뭐 그냥 잘. 그렇죠. 오히려 이 엔진이 저속 토크는 더 세. 맞아요. 어, 감마보다. 아, 알파 1500cc는 너무 힘이 약해갖고. 그건 저것도 없잖아. 그렇죠. VVT도 없었잖아, 그때. 힘이 없고, 그냥. 그렇죠. 이 차 근데 단점이 장거리 갈 때 피로감이 좀 있어요, 이 차. 아, 왜? 차 약간 작고 가볍고, 이게 풍조림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 아니, 근데 신기한 거는 클릭은 이 시절에 MDPS였거든? 이것도 유압식이더라고. 아, 그래요? 예. 네. 자, 왜 희한하죠? 원래 봤던 게 아반떼 H도 봤었어요, HD. 근데 그거는 거의 다 대부분 MDPS라. 극초기형 말고는. HD에도 유압이 있어? 아니 HD는 다 MDPS걸? 맨 초기형이 유압이잖아요 혹시? 아니 없어요. 아, MDPS 그건 없어요. 그건 MDPS가 맞아요. 방법 없어요 그건. 감마 엔진의 엔진은 좋은데. 그쵸. 근데 좀 자꾸 망가지니까. 그쵸. 스코어링이 나니까. 맞아. 그럼 감마 MPI가 좀 나은가요 그럼? 아니 그것도 스코어링 나는데 자꾸 MPI는 그나마 보증되지 지나가서 안 해준다며. 아 또 그래요? 예 10년 지나서 안 해준대 그건 이제. 치사하잖아. 그럼 알파가 내구성은 좋은 거네요 이게. 그럼요. 내구성은 알파가 당연히 좋죠. 아반떼 탈 때도 예. 이 엔진이 처음부터 끝까지 필링이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쵸. 세게 타도. 우리 클릭 시합할 때도 알파잖아. 근데 클릭들이 안 지치거든, 해보면은. 네. 그리고 시합 중에 엔진 퍼진 차도 없었고. 그러고 보니 그렇네. 장갑이 격리할 때 썼던 장갑인데. 어, 맞네. 마틴 레이싱이네. 예. 이게 약간 미끄럽네요. 예, 그 장갑이 나는 원래는 좋은 장갑이 나도 이제 미끄러워졌어. 그쵸, 예. 다 따랐어 나 이제. 예, 갑시다. 뒤에 차들을 다 보낼게요. 알아서 하세요. 빠른 차니까. 예, 알아서 하세요. 아유, BMW에다가, 포르쉐에다가 그냥. 오버핸드 다친 M2. 네. 아, 다 보는 애 아직 그냥. 그렇죠. 일단 여기서 제일 느린 것들은 저희니까. 빨리 가라. 왜 또 안 가, 근데? 아니, 이제 그거 안 발로. 네. 아, 그런 거 같아. 이제 그거 안 발로. 맞아. 아, 오늘 아까 계속 하루 종일 만났어요. 너 폴로 누구 들어왔어요? 네, 뒤에 폴로. 폴로는 잊어버려요. 뒷딸 따위가 그지?
차는 가솔린이죠. 그럼 가솔린 프라이드한테. 아 진짜 아쉬운 게 예. BM도 1시리즈가 예. 그 가솔린만 있었어도. 그렇지. 제가 진작에 들어. F20이 그지? 그게 너무 아쉬워요 정말. 어, 이거 의외로 기업이 촘촘한데? 네 촘촘하죠. 어. 타이어 안 붙어. 어, 타이어 미끄럽네. 그럴 수 없어요? 그렇죠. 크더지고 막 그런 거. 맞춰 타야지 뭐. 이게 그렇죠. 이게. 근데 엔진은 좀 거칠긴 거칠다 엔진은. 네, 그렇죠. 여기 타니까 경기할 때 생각이 나네요. 아, 그 경기는 저 인제에서 주최하는 레그레이스였죠? 네, 맞습니다. 예, 예. 여기 두 시간 동안 혼자서 어떻게 탔는지 그때 사람이 다 해요. 네, 다 하죠 어차피. 아, 네. 아, 차야 차야 당연히 빠르겠지. 아, 역시 고출력 차. 그럼요. 슬릭 타이어잖아 그리고. 자 갑니다. 좋아요. 잘 가네 차. 잘 가죠. 네. 좋아요. 아, 나 비웠어. 야, 언더만 한다 그지? 네. 다 써야 돼요. 풀로 끝까지 다 써야 돼요. 당연하죠. 네, 그래야 차가 다 쓰라고 길이 있는 거지 뭐. 나 ABS는 없네. 없어, 없어, ABS 없어. 없어. 갑자기 락이 걸려버리네. 그렇죠. 앞차가 많이 따랐던 네. 뜻이죠. 너무 잘한다. 아무튼 토요타네. 15인치가 또 맞는 그립 좋은 타이어가 또 없잖아요 이게. 간단한 게 없으니까. 이게 몇 인치지 지금 필이? 15인치에 네. 19에 5, 15가 그럴 겁니다 아마. 사이즈도 고약하네. 네. 그렇죠. 앞에 아바데니 계속 있어. 아바데니 근데 우리보다 느린 것 같아 지금 느낌이. 늦어 그치 우리보다 네, 느려. 맞아요, 맞아요. 계속 있어 앞에. 내 느낌인 줄 알았는데 네. 느낌이 아니야 진짜 느려. 아 지금 좀 안 나와. 어 많이 느려. 초 낼 수가 없잖아 지금. 맞아요. 아 예헤이. 예. 그렇지 느꼈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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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이상하지 않아? 그 유튜브 보면은 아바데니 세 우주에서 제일 빠르다고 들었거든 나는. 아, 그러니까요. 왜 그럴까. 예, 예. 그래서 영상이랑 이런 예. 거는 실제로 보고. 아니 그리고 남들이 한거 가지고 자꾸 자기가 빙의되잖아. 맞아요 맞아요. 예, 자기가 낸기라고 얘기를 해야지. 아, 그거 지금 본인들이 한게 아닌데 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남이 한 거는 사실은 예. 정확한 그때의 조건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 맞아요. 아 지금 우리가 저 그때도 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다 다를 거고. 당연하죠. 우리가 N에 막혀있는 동안 폴로가 따라붙었어 우리한테. 생각해보니까 폴로랑 비슷하겠다 이게 지금. 그렇죠. 우리가 조금 더 빠를 것 같기도 한데 의외로 그렇지 않네 또. 오늘 날이 더워가지고 보니까 네. 차들의 기록이 다 안 나 지금. 맞아 맞아. 수업지가나 그래갖고. 맞아요. 차라리 비가 왔으면 좀 나왔을 건데 아니면. 네. 비가 오면 더 재밌지. 기록을 안 나도 재밌긴 하지. 글쎄 오늘도 슈퍼카들 다 집에 갔어. 이번 경기할 때도 아쉬웠던 게 네. 아 그게 날씨가 너무 맑았어요. 아. 근데 저만 근데 NA 2.0이에요 다 터본데. 그렇지. 그러니까 좀 비가 왔으면 좀 그나마 좀 비빌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 참. 아니 근데 비가 오면 터보차들이 더 유리해져. 아 그래요? 어. 아 인터쿨러가 시켜지니까. 아, 아, 그럼 근데 최소한 비 오면 또 운영 기술이 또 이게 그건 그렇죠. 그것 때문에 맞아, 그걸로 승부를 봐야죠 뭐 안 나오는 차들은. 그렇죠. 아 진짜 타이 안 부른다. 예. 네.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죠. 뭐 기능이 안 붙는 거를 그지? 네. 어떻게 해. 야 폴로 세보다 센데? 네 세요. 우리 이제 자꾸 들어오네? 심플하게요 지금. 어. 네. 와 씨. 이렇게 디젤이 힘이 빡빡하다고 하고 이제. 약간 저거 만졌거든. 네. 아 그래요? 네. 출력을 좀 올렸다 그랬거든. 타이어도 제도 오접하단 말이야 지금. 아 그래요? 이것도 오접한데? 어. AH8이라 그랬어 저참에. 네.
저는... 이거는 봐봐. 네. ABS가 없지만 브레이크 밸런스가 이상하지 않잖아. 그쵸,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ABS 없는 없다고 막 이상하게 아니라니까. 잘 조절하기 나름이라니까 이것도. 사람들이 네. 너무 ABS만 믿어요. 그렇죠. 요번에까지 좋았어. 네. 야, 새가 막 지나. 아, 지방 가면 새가 막 알아서 안 피해요. 계속 피해요. 네, 새가 지금 우리 새 칠 뻔했어. 네, 옛날에 필력으로 그 새를 한번 친 적이 있어가지고 진짜. 아, 저도 새 많이 쳤어요. 네네. 아니, 산길 달리고 있는데. 네, 확 지나가. 필력으로 새가 확 지나가. 나는 앞무리에 맞고 튀어나간 적도 있어, 제가. 맞아. 새가. 거의 그러더라고. 플로우 우리보다 빠른 것 같은데? 쓱 쓰지 마시고, 예. 아, 밀려요, 저 정도. 예. 한바탕 타고 교체. 예, 그래요. 예. 아, 먹었나 봐요, 아, 당연히 오늘 네, 열 먹고 한 사람 타고 진짜 기억 안 나는 거 맞네. 진짜 안 나온다. 네. 그렇네. 아, 그러면 저기 올 유 프라이드가 빠른 거네. 저 빠른 거죠. 빠른 거네. 오늘 딴 차랑 이제 비교가 되니까 이제. 네. 근데 전세되고 힘이 없으니까 내가. 그렇죠. 차 늘어왔어, 약간 지금 약간 좀 살짝 늘어졌어. 많이 늘었지. 네, 지금 좀 안 나가잖아. 안 나가지. 네. 아, 지금 엄청 밀려요, 지금. 당연하죠. 네, 맞다. 아, 씨, 오버스티어, 씨. 계속. 캠모를, 아, 제로투를 줘도 이러네. 네, 그러니까요. 이게 FF 아니래. 그니까 FF는 아예 앞뒤 다른 타자 쓰는 거 아니면 안 되네. 맞아요. 같은 타자 써가지고는 안 되네. 근데 또, 투아웃도 그렇게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제로투가 제일 나아요, 이거. 하는 게. 그니까 타이어 종류가 제일 중요하네, 지금 해보니까. 아씨, 근데 이거는 차가 힘이 약하고, 네. 뭐 할 게 없거든, 지금 언더밖에? 그래가지고 이거. 별 차이도 안 날 것 같은데. 아유, 그래도 뭐 또 모래저부터. 아니, 이상하네, 또. 저번에도 뭐 감독님 뭐 그렇지. 1초 이상 빨랐으니까. 네, 너 되게 이상하잖아, 그게. 그게 정말, 그 1초라는 게 사실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게 또, 기록으로 따지면 엄청 긴 시간이야. 아, 그렇지. 아, 근데 이거를 우리가 감으로 이게 알아낼 수가 없다니까. 맞아요. 희한하다니까, 이거. 아, 잠깐만. 안 붙어. 아, 근데 폴로 왜 이렇게 빠른 거야? 빠르죠. 저거 이제. 하기야 우리가 18조니까 지금. 네. 우리가 두 명 탔고, 그지? 네. 아, 또 왔어, 람보. 근데 지금은 또 멀어졌어요. 네. 좋아요. 어차피 이번에는 추월 당하고 이래가지고 데이터 네. 안 해. 이제가 단점이 세차 네. 시간이 너무 짧아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 길이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도 중간 비트게 나고 뭐하고 그러면 또 시간 금방 시간 지나가지 그치 태백처럼 한 바퀴가 짧으면 되는데 맞아요 저 앞에서 이렇게 네 그래요 클러치가 좀 달았구나 네 좀 달았어요 이게 이럴 때 추벌이라는 느낌은 이 차가 더 좋은 것 같아 요즘 거보다 네, 경쾌해요 진짜 그치 엄청 경쾌해요 유압식인데 왜 이러냐? 핸들이 가볍죠? 유압식인데 왜 미피스 같냐? 어? 야, 현대 기아는 기술이 대단해. 근데 이게 짧다, 차가. 짧죠. 오늘 타던 FF차 중에서 네네. 아까 그 시트메이크 빼고는 네. 짧아요. 네. 원래 아리킹사를 제가 엄청 싫어하는 타이어긴 한데 네. 여기는 이거라도 껴야 되나 싶어. 여기를 앞에 끼면 될 것 같아. 이 차 앞에는 끼면 될 것 같아. 맞아. 그냥 뒤에는 냅두고. 뒤에는 놔두고 앞에만 꽂아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쓸만하겠어. 아, 근데 그 타이어가 너무 이게 느낌이 안 좋아요. 개인적인. 그쵸? 느낌이 너무 안 좋아. 기어비는 좋구나, 이때가. 네. 이게 여기 산 내리막에 탈 때는 이게 경쾌한데. 네.
그렇지. 이런 데 오면은 차가 그러죠. 아니야, 나 이제 이렇게 짧은 느낌을 주는지 몰랐어요. 네네. 아반떼 SD보다. 아,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컴팩트해, 네, 지금. 그러니까. 뭐 바디감성이 더 높고, 이게. 그렇지, 당연히 컴팩트하니까 높지. 오호, 좋아. 정말 가열도 시키고. 너무 뜨겁잖아, 우리가 지금. 그렇죠. 차 어떤지 한번 살짝 보고. 아, 이게 스티어링이 너무 가려워 지금. 이게 진짜 너무 안 돼. 네. 내가 근데 진짜 이 프라이드는 1세대 빼고는, 네, 평상시에 내가 타본 적이 없어요. 아, 그쵸. 저도 1세대 프라이더 말고 타본 적이 없어요. 어, 미션은 되게 좋아. 그쵸, 좋죠. 어, 미션은 되게 좋아. 네. 이 차가 처음에 시내주행만 겁나게 했대요. 에? 뭐를? 시내주행만 겁나게 했대요, 차가. 그래갖고 차가 전에 안 나가다가, 어, 길을 좀 늦어가지고, 네, 제가 좀 막히고 틀어놓으니까는 그제서 잘 나가는 거예요, 그 차가. 아이, 새끼 또 왔어. 아, 마르나. 아, 아이씨. 이거 붙여주고 가느라 힘드네. 근데 방금 진입이, 네, 제가 저희가 조금 빨랐어요, 진입. 진짜?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어, 와, 기어이 여기서, 네, 핸들수가 살짝 모자랄 뻔했어. 아, 근데 우리 뒤에 지금 또 빠른 차가 또 있어, 지금. 나 뭐 안 비켜, 나 못 비켜. 내가 계속 내 건데 지금. 답답하겠어. 안 비켜, 안 비켜. 못 비켜. 안 갔어! 아이고. 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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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고. 이랬어, 이렇게 했어. 왔다, 왔다. 아이씨. 가라고, 비켜달라. 오, 나 동시에 저랑. 미치겠네. 지금 차이가 없네요. 예, 나 출당했잖아요. 야, 이것도 페이크 밸런스가 나빠. 뒤가 라인이 왔어. 아, 나 재밌네. 이게 산길에서 이거 잘 써먹으면은. 그렇죠, 뒤가 싹 말리겠지. 근데 이게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게 나쁘다 하지만, 아, 이건 그렇지. 저는 좋아요. 저는 좋아요, 일단 이게. 저희가 또 내리막이었잖아, 지금. 그렇죠. 내리막에서 브레이크 위험하구나. 그렇죠. 잘 잡아야 돼요. 네, 그렇네요. 근데 저거 잘만 써먹으면 진짜 딱 기술이 돼갖고. 내가 잘 만든 거야. 이거 위험하게 만든 거거든? 이렇게 만들면 안 되지, 근데. 근데 그거 잘 써먹어, 아주. 이게, 그러면 이게 HD만 그런 게 아니라 얘도 그렇네. 똑같네. 근데 기아차들이 지금, 네, 세팅이 지금 똑같아요. 아, 참. 근데 ABS가 없죠? 없어요, 없어요, 없죠.
나니까. 네. 어떻게 할 수가 없대. 차이가 확 나버리니까. 그러니까. 살려야 돼. 나 쫙 먹었죠, 방금. 예. 네. 그, 야, 점점 디브레이크가 너무 들어. 안 되죠. 점점 앞에 안 들어, 지금. 타이어 이게, 지금. 네. 내가 볼 때 이 패드가, 네. 앞에 내가 안 좋아. 약해. 네네. 그냥 안구가 꼈어요, 타이어. 맞지? 네. 앞에가 열을 너무 받았어, 브레이크가 지금. 있는 거 안구가 달라는 거죠, 그럼. 뒤에 거를 아직 열을 안 받았는데, 앞에 게 지금 다 돼버린 거야. 확실히, 네. 차 왜 돌지? 지금 타이어 방금. 네, 락 걸려가지고. 그 때문에, 이렇게 내가 붙이고. 그렇지. 다시. 한 바퀴만 어떻게 하자. 아까 그것 때문에 이슈가 꽤 깎였어, 지금. 야, 당연하죠. 아까 여기서 한번 그거 했잖아. 네. 아, 나 전륜구동 이게 너무 안 좋아. 아니, 당연히 안 좋지. 이거 보면 BMW가 왜 E반이랑 F반이 1시리즈 들어갔다가 내 국내에 디젤밖에 안 들어왔을까? 아, 그치? 네. 프리운동은 그게 프리운동이었는데도. 솔직히 BMW 1시리즈 가솔린만 있었으면은 샀지, 살 사람 많지. 진짜 사놨을 거야, 아마. 타이어가 짱 꽂았어요, 지금. 짱 꽂아갖고, 지금. 맞아. 다 다른 타이어에다가 지금 짱구리 만들어가지고. 이따 번화 한번 헤어져, 어떡해. 어? 아이, 집에까지 가지. 아, 집에까지 가죠. 가면 또 달아버리니까. 빨간 눈으로 왔다. 야, 이러면은 못 찾아라! 아, 씨! 야,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똑같네요, 기울기. 네, 똑같아요. 네. 똑같은 생각을 해. 네, 똑같죠, 뭐. 살 거야. 뭐, 알고 살 줄 뽑고. 타이어가 지금 너무 떨어. 네, 어쩔 수 없어요. 이따 나가서 사이즈 잡고 번호 한번 해가지고, 어떡해. 우린 저거 쭉 접어댔을 거야, 지금. 어디가 지금. 네. 살짝 벗겨졌을 거야, 지금. 네. 아, 타이어랑 휠이랑 벗겨지면서 약간 놀았거나, 살짝. 아니, 그렇진 않고. 그렇지 않아요? 면이 군데군데 떨어졌을 거예요, 지금. 타이어 갈아대었잖아요. 맞아요. 네. 다 따랐던데, 뭐. 아, 중고 타이어는 근데 웃기겠어요. 그, 왜냐면 품질이 알 수 네, 없으니까. 그럼. 요새 차이도 얼마 안 사나요? 맞아요. 이거 인터넷 한 짝에 3만원인가 4만원인가 그러니까 그렇더라고. 공립회원증 6만원 하겠어. 놀랍잖아 이게 지금. 근데 확실히 아반떼에서 넘어오니까 만족해요. 그쵸? 아 그럼 그거하고는 네. 비교 안 되지. 요즘 봐봐 2000rpm이 이게 토크풀한 차가 어딨어. 이거 요즘 차보다 이게 더 세다니까 지금. 요즘 차도 이렇게 안 세 이거. 그리고 나름대로는 고회전도 있고. 그러니까 시내발이에서도 경쾌해요 차가. 아 그러니까 시내발이 이게 더 경쾌해. 맞아요, 맞아요. 감마보다도 재밌네요 진짜. 재밌죠. 스펙타 그랬어요 아까. 아 기록은 똑같이 났어. 근데 내가 저거 됐지 뭐야 람보한테 한번 추월 나고 포르쉐한테 한번 추월 두 번 비켜줬거든. 그리고 어택 딱 하려고 그러는데 씨 뒷바퀴 락이 걸려가지고 저기 1번 코너에서 크게 말아먹을 뻔했지 뭐야. 타이어가 다 됐네. 예. 근데 이거 의외로 차 좋은데? 안 돼, 기록이 안 나. 둘 다 18초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 사람 내렸다 치도 16초거든? 그러면 또 저기, 올 6프라이드가 그렇게 느린 것도 아니었네. 그러면은, 그렇게 보면. 그러면 당신 차가? 빠른 건데. 겁나 빠른 건데? 그지? 털었어도. 털었어도 겁나 빠른 거야. 무게하고 출력을 고려해보면은, 이때 현기, 이 현대차가 출력이 약간 뻥이 있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너 기록이 너무 안 나잖아, 이거 지금. 한 사람 탔다고 해도 18초가 웬 말이야. 1600cc가. 근데 오늘이 유난히 기록이 안 나는 날인 거는 맞는 것 같거든? 어. 오늘 붕어 외쳐놨어요. 안 재봤어요? 그 붕어를 재봤으면 확실하게 알잖아, 그지? 평소하고의 기록 편차를. 근데 차는, 이거 되게, 뭐랄까, 바디 강성도 제법 튼튼하고, 몸에 짝짝 붙어. 근데 ABS가 없는 거는 붕어랑 똑같더라. 뒤에, 잠깐만, 이거 뒤에? 붕어는 뒤에 뭐야? 드럼이. 똑같이 뒤에 락걸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밸런스가 좋다가
뒤로 가면은 앞에는 안 듣잖아. 앞에는 락이 안 걸리고 뒤에만 락이 와. 뒤로 가면은 이때 저기 현대기아 브레이크 밸런스 맞춘 놈 나와. 이거 다 ABS 안 다른 애들 다 보내버리려는 작전 아니었어 이거? 아직까지 살아남은 애들이 조금 있어 지금. 이거 요즘 중고차 얼마가요? 100에서 200 중후반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야, 그러면 이거 진짜 싸. 다시 아니야. 근데 그러면 프랑스차가 승리한 거 아니야? 프랑스차도 그거밖에 안 돼 요새. DS3가 350만원이라 그랬거든? 근데 캐솔린, 근데 사실 유지고수로 봐서는 또 다른데, 아니 이거 의외로 되게 컴팩트한 느낌이 들고, 근데 난 이걸 왜 오늘 처음 타봤을까? 살짝 클릭이, 엔진도 그렇고 사실은 클릭 느낌이 나긴 나거든? 그래도 클릭이 나은 것 같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뒤에 오버행이 없잖아. 이거는 어쨌거나 여기다가 이렇게 작기는 하지만은 트렁크를 갖다 붙였잖아요? 이런 거 안 된다고. 이런 게 차량 운동성의 저의 요소거든? 이거 해치백 있잖아요. 그렇지. 원래 해치백 구하려 했는데 예. 없어요. 가솔린 통이 없어요. 진짜 아예. 이거 해치백은 사실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야, 이제 차든 뭐 생각보다는 좋았고,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는 이 브레이크 밸런스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길에서는 문제 없지. 길에서는 어쨌거나 앞이 안, 열을 안 받으니까. 근데 이게 앞이 열을 받아서 앞이 뜨거워져 버리면 앞은 페이드고 뒤는 드럼은 아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드럼은 팍팍 잡혀. 그게 무슨 얘기가 하면 디질랜드가 된다는 뜻이지. 근데 잘만 이용하면 또 잘 써먹을 수 있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이용이라고 여러분들 하시는데 여기 트랙이니까 이용할 수 있지. 길에서는 이거 원하지 않게 걸리면은 골로 가요. 난 이건 잘못 만든 거야. 이건 진짜로 잘못 만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돌아가는데 쓰는 것 뿐이지. 엄밀히 말하면 이거 잘못. 이거는 이때 차들은 지금 돌이켜보니까 ABS 있는 거 사야 되네. 지금 에어바드 H하고 똑같은 지금 결과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아, 타이어는 뜯겼어요. 지가 초반에 있잖아. 다 쓰고 나 뒤에 줘가지고. 나 뒤에 락 팍팍 걸리더라고. 아, 붕어도 그랬지. 처음에는 안 그러다가 나중에 그것도 그렇게 되죠. 똑같아요? 붕어는 초반부터 그래. 얘는 밸런스 잡으려고 잡았네. 아, 아니지. 얘는 패드를 바꿨잖아. 하드론으로 바꿨잖아. 순정기를 예. 녹아버리고. 그렇죠. 순정기였으면 처음부터 그랬다는 거지. 알겠어. 이제 알았는지 알 것 같아.